예, 이곳이 그 백두산의 빙수천이라고 합니다. 이 빙수천에서 가장 그 지하수가 많이 솟아오른데요. 그러니까 약수겠죠, 약수. 근데 그 약수량이 강물보다 많다고 그래서 한번 신비롭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물맛이 정말 좋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빙수천 가는 길이요. 그 자연 휴양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산책하기 좋은 코스입니다. 예, 늦가을의 그 단풍도 아름답고 백두산 오시게 되면은 빙수천 코스를 한번 돌아보는 거 강추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좋네. 예, 빙수천을 가려니 또 이 계곡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백두산 그 빙수천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물이 정말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네, 이곳에서 그 막걸리를 파는데요. 막걸리가 그 한국처럼 도수가 높은 게 아니고 1도 막걸리 됩니다. 1도 막걸리. 그래서 음료수하고 비슷하다고 하네요. 아주 정말 시원합니다. 아, 물소리 듣기 좋죠? 네, 아주 힐링이 되는 시간입니다. 네, 이곳이 말이죠. 아주 신비롭습니다. 이곳이 그 천하제일 빙수천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위에서 흐르는 게 아니고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물을 생수병에 받아서 마시면은 정말 시원하고 차갑고 맛있대요. 아, 저도 한번 이 계곡물을 병에 담아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물 좋네. 어우, 소리 지려. 완전 얼음물이네. 아우, 손 들여. 이야, 정말 좋다. 자, 이곳에서 앉아가지고
진수철 솟아나는 물소리 들으며 막걸리 한잔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원해졌네. 정말 사르기 좋네. 예, 이 빙수천에서 흐르는 물로 우리가 그 마시는 백산수 생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Springs of Iced Tea. 많이 있네. 선신당이 이렇게 선신당이 네. 있어요. 여행 백두산 빙수천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백두산 관광 오시면은 이곳에 오셔가지고 얼음같이 차가운 빙수를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